곳이죠. 완빤켄이라는 메땡이라는 곳을 향합니다.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거리고요. 50km. 네. 거기에 절이 있는데 또 되게 독특하고 멋있다고 합니다. 그 태국에 오면 볼 곳 중에 하나가 절인 것 같습니다. 네. 한국 극동 지역의 절과 다른 양식이고요. 분위기도 틀리고 개인적으로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절을 보러 갑니다. 비가 내릴 것 같네요. 여기 비는 깨끗해서 맞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래 내리지 않고 또 금방 마르기 때문에 비를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었고요. 걱정하는 것만큼 낭비, 네, 쓸데없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날씨는. 이 치앙마이의 완반덴이라는 사원인데요. 와, 이 절들이 장난이 아니네요. 와, 이게 쩍쩍 벌어지네. 이렇게 많은 절들이 있는 거 처음이에요. 이게 전경이고요.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다양한 절들이 있네요.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와, 입이 쩍쩍 벌어지네. 와, 불국사 이렇게 멋있었나? 와, 모르겠네. 아, 가치가 틀리겠지만, 와, 감탄이 나오네, 감탄. 대단하네요, 절이. 와. 근데 대단한 게. 아, 이거 사리탑이 아닌가 싶은데, 저 짧은 시. 와, 진짜 대단하네요. 이미 쫙쫙 벌어집니다. 와, 사치질 앞에 보다는, 야, 각각의 면마다 모양이 다 틀려요. 야, 얼마나 정성스럽게 노력했는지가 느껴져요. 사치라는 것보다. 와, 정말. 와, 대단하네. 와. 야, 정말 진정한 종교 국가 같습니다. 와. 불교 국가. 와, 여기 와불상인데요. 와, 진짜 기네요. 화려하고. 와, 페낭에 있는 와불상보다가, 와, 여기 있는 와불상 보니까, 와, 그냥 와 하게 되네. 와, 와, 야, 동남아의 불교, 나 겉모습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야, 이 사람들 정성, 아,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뭔가 건설 중인 것 같은데요. 네, 저 아저씨가 또 여기 뭐 건설하시는 분들은 막 목욕 제기하고 막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면서 되게 많이 보면서 하는 것 같아요. 예. 정성을 많이 기울여서 하는 것 같아요. 뭐 목욕 재기하고 뭐 물떡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사다는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신경 많이 쓰면서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종교의 힘인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제가 좀 뒤쪽으로 왔는데요. 더 뒤쪽도 있어요. 아, 더 뒤쪽에도 더 멋있는 건물도 있고. 아, 감히 절을 보고 멋있다고 말을 하기는 좀 뭐하지만, 아, 대단한 건물들이, 야, 여러 채. 아, 근데 모든 건물들이, 면들이 다 틀려요, 모양들이. 아, 우리나라는 다 똑같이 하잖아요. 그 실용성에 맞추기 위해서, 가성비에 맞추기 위해서. 근데 여긴 어떻게 하면 차이가 나게 할까,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화려하다는 생각보다는, 아, 대단하다.
정말 많은 정성이 들어가겠구나, 갔었고 있구나. 많은 인간의 지극정성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예. 어떤 탐욕, 소비 이런 것보다는 아, 인간이 뭔가 희생을 해서 무용의 것을 추구할 때 또 이렇게 멋진 위대한 것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고 싶어도 너무 많고요. 제가 지식이 없어서 이거 즐길 수준이 안 돼요. 아, 이게 너무 아쉽네요. 엄청난 노력과 그 정성이 들여서 만든 걸작품이 저린 것 같은데요. 지식, 그걸 즐길 지식이 없어요. 아, 그냥 겉모습 보고 멋있다, 뭐, 이 정도. 아, 아무래도 공부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절에 대해서. 태국의 절에 대해서. 아, 불교에 대해서. 엠이라는 절을 멋진 선을 보고 나서요. 그래서 여기 뭐지? 맥강인가 뭔가 그 되게 여기 스리라야 자연공원이거든요. 되게 경치가 좋다는 곳으로 제가 가고 있습니다. 타파게이트에 있는 한국 음식점인데요.